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8년째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케이입니다. 자, 요즘 시점이 10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러면 이 통사들은 10월, 11월에 대부분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하는 게 뭐냐면 이 통사들의 정식 직원들이 있잖아요. 정규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 평가, 고가 산정을 받는 데 있어서 10월, 11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사끼리 서로 고객을 뺏고 뺏기는 정책에 굉장히 큰 돈을 쓰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도 이건 미쳤다 할 정도로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사를 계속 써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러시면 제 영상을 보시고 빠르게 알아보신 다음에 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폰캠은 대전에서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드리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갤럭시 Z 5는 지금 통신사 이동은 구매 시점입니다. 갤럭시 Z 5를 이 통사를 통해서 공시지원금으로 구매하든 아니면 선택약정으로 구매를 하든 모든 할인이 엄청 크기 때문에 구매 시점이고, 대략적인 할인 가이드를 말씀드리면 갤럭시 Z 5 256GB 기준으로 출고가가 139만원인데 보통 공시지원금이 한 50만원 가까이 나와요. 거기에서 통신사 이동을 한다면 추가 할인을 아마 한 정말 많이 해주는 데는 40에서 50만원 정도를 더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공시지원금보다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로 요금 할인 25% 할인받고 구매하는 걸 선호한다면 추가 할인이 거의 5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공식 대리점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보조금을 제공하는 곳은 더 저렴할 수 있다는 점, 또는 제가 알려드리는 것과는 다르게 일부 매장, 대부분 한 오프라인의 10개 중에 5개, 6개 매장들은 큰 할인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꼭 영상을 보시고 한 두세 곳 정도의 매장을 꼭 돌아다녀 보셔야 된다는 부분. 갤럭시 S23 있잖아요. 사실 폴더블, 플립5, 폴드5보다 실제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훨씬 좋은 게 갤럭시 S23 시리즈인데 S23, 23 플러스, 23 울트라 모두 엄청난 할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S23의 출고가가 115만원인데요. 공시지원금이 한 50만원 수준이고요.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게 보통 최소 한 4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매했을 때는 거의 50만원에 가까운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 구매 가격이 정말 얼마 안 되죠. 23 울트라 같은 경우는 출고가가 159만원인데 거의 비슷한 할인이 적용이 되게 되면 상당히 구매하기 좋은 단말기 가격이 나오는데요. 물론 또 항상 이런 영상에 야 그거 6개월 동안 99,000원짜리 요금제 쓰는 거, 또는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매했을 때 5G 고가 요금제를 3개월, 4개월 쓰는 게 뭐가 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정도 싸면 자급제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리고 나는 통신요금 만원대, 2만원대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할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급제 공기계 사서 알뜰 통신사 쓰는 게 가장 저렴하고요. 나는 대부분 그래도 이통 3사를 선호한다면 이번 통신사 할인, 이런 어떻게 보면 통신사 이동의 대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기회를 이용하셔서 플립5나 S23을 구매하면 좋고요. 뭐 이거 말고도 통신사 이동 혜택은 대부분 좋아요. 뭐 저가 LTE 폰들은 웬만하면 다 무료폰으로 살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뭐 버스비까지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폰 15가 지금 핫하잖아요.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는 어쨌든 사전 예약자들 개통이 아직 다 안 끝났지만 아이폰 15는 사전 예약자 개통이 웬만하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신 3사가 아이폰 15를 가지고 굉장히 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할인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이 통사 이동할 때는 폰킴의 영상을 꼭 참고하시고 변별력을 갖고 아이폰 살 때 많은 할인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사라라는 말씀 아닙니다. 제 영상 보고 여러분의 휴대폰 구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변별력이 생겨서 알뜰한 휴대폰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이고, 그로 인하여 오프라인 매장에도 조금의 호감이 더 생기길 바라는 영상이고,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는 통신사 이동에 대한 뽐뿌가 왔다, 그리고 플립5, S23, 아이폰 15 같은 단말기를 구매를 잘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빠르게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고 좋은 혜택으로 구매하셨다 이러시면 아래 댓글로 후기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